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툴패스는 셀로우 구간, 이제 30도를 기준으로 셀로우 구간에 만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드 링크까지 제가 조절을 해서 리드 부분은 수직 아크, 그리고 링크는 스킴으로 조절을 해서 툴패스에 부드럽게 진출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스킨 높이까지만 이동을 해서 이제 뜨게 되는 높이 값도 조절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또 하나를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셀로우 구간에 툴패스를 생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스틱 구간. 이제 가파른 구간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당 툴패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설정 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고 출력 부분을 스틱으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0도를 기준으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파른 구간에만 이렇게 스틱 에 해당하는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리드 부분도 지금 앞에서 제가 설정했었던 부드러운 원호로 그대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정창으로 들어가서 앞에서 설정했었던 링크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링크로 가신 다음에 리드링크 창에서 짧은에 해당하는 링크 값을 제가 부드러운 원호인 원및 원호로 한번 변경을 하고 링크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 부분은 제가 리드인, 리드아웃 모두 없음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원호로 연결이 되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리드 부분은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 링크 부분만 부드러운 원호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툴패스에서 다음 툴패스로 넘어가는 거리 값이 이제 기준이었던 10mm보다 짧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짧은에 해당하는 링크가 적용이 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드러운 원호가 적용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툴패스와 툴패스 사이를 부드러운 원호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따로 리드 부분을 설정을 해주지 않아도 굉장히 부드럽게 또 툴패스에 진입하고 진출하고 그리고 연결하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스킨으로 조절을 하시는 것보다 또 뜨게 되는 높이도 줄어들게 되고 진입하고 진출하는 부분까지 부드러운 원호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부드럽게 가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렇게 부드러운 원호를 그리면서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틱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짧은 구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드러운 원호로 링크를 적용을 해주시면 어제 설명드렸던 링크 부분을 통해서 똑같은 툴패스더라도 굉장히 알맞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러한 링크 부분이 아니라 툴패스의 순서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툴패스를 보시면 제가 설정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네. 이제 방향이 하향으로 되어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툴패스 순서가 이미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툴패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편집으로 가보시면은 이 중에서 재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재정렬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툴패스 목록이라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해당하는 이 툴패스 목록 창에서 원하시는 기능을 이미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방향과 양방향을 서로 바꿔서 이제 적용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시면 원래 일방향이었던 부분을 양방향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툴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원래 일방향이었던 부분이 하나의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을 하면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이제 전에는 가공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원호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졌었는데 지금 양방향으로 바뀌어진 모양을 보시면 방향이 상관없이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드러운 원호가 적용되어진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툴패스 모양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변경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밀은 수정을 다시 설정창에서 하지 않으셔도 이미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방향까지 곧바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훨씬 가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이미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설정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 텐데요. 이 출력 경계 각도를 90도로 입력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출력 구간은 제가 스틱 구간으로 지정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링크는 제가 다시 스킴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잔삭에서 제가 쉘로우로 지정을 하고 90도 구간을 기준으로 이제 툴패스를 생성을 했고요. 이렇게 생성을 했을 때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 전에 제가 툴패스를 생성을 했을 때는 출력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완만한 구간 또는 급격한 구간에 나눠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었는데 출력 경계 각도를 90도로 지정을 해주시면 모든 코너 부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시면 이 툴패스는 이제 스팀이나 쉘로우 구간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그런 구간에 상관없이 전체 코너 가공에 모두 가공할 수 있는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방법에 해당하는 화살표 표시를 한번 눌러보시면 세 가지 방법이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랑 스티치랑 자동.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세 가지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그림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되어진 툴패스의 모양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향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생성되어지는 툴패스 모양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라서 가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스티치로 설정을 하고 가공을 하게 되시면 이제 스팁으로 가공을 했을 때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스티치를 이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두 가지 방향과 스팁이라는 옵션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경계 각도를 기준으로 경사가 급하다라고 되어지는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스팁에 해당하는 툴패스가 나오게 되고요. 완만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셜로우 구간에서는 방향에 해당하는 툴패스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제 코너 가공의 방법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경계 각도를 30도로 고치고 다시 출력을 양쪽으로 코너의 모든 부분을 한번 출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버튼 누르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도 하나 더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지금 방향으로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툴패스가 나눠져서 이제 생성이 되어졌고요. 이제 툴패스 모양은 방향으로 이제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출력 경계 각도를 90도로 하시고 뭐 셜로우 구간을 지정을 한다라고 하셔도 똑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지겠죠? 대신 얘는 이제 경계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가공을 하고 이제 나눠진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는 다시 제가 출력 경계 각도를 30도로 하고 이번에는 양쪽으로 이제 출력을 할 텐데 방법을 방향이 아니라 스티치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역에 대한 툴패스를 확인을 했을 때 모든 코너 구간이 스티치 모양으로 출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했었던 방향과 스티치가 합쳐진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되면 출력 경계 각도인 30도를 기준으로 가파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간은 이제 스팁으로, 완만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간은 방향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 옵션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시는 툴패스 모양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방법을 스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출력도 스팁으로, 그리고 출력 경계 각도는 아까처럼 코너 부분을 모두 가공할 수 있도록 90도로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출력 부분이 스팁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코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출력 부분을 제가 한번 쉘로우로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로우 구간이지만 출력 경계 각도가 90도일 때는 모든 코너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영역에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가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코너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로 전체 영역의 코너 부분에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제 강제적으로 어떠한 영역을 무시하고 전체 코너 부분에 툴패스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경계가 나눠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나의 툴패스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공구의 뜨는 횟수는 줄일 수는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사용하셨을 때는 상하향이 번갈아 걸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주의를 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코너 잔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설명 들었던 이 코너 펜슬 가공과 코너 잔상 가공 부분을 제가 이제 다른 모델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작업했었던 모델은 모두 삭제를 해서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구 모든 폼 초기화 시켜 주시면 모든 폼에 들어가져 있는 값들이 초기화 되어 지시겠죠?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모델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에서 모델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이제 이번에 불러올 모델을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럭비볼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가 화면상에 하나 불러왔고요. 지금 이 모델 모양을 보시면, 이제 타원 형상의 모델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펜슬 가공을, 툴패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을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위에 아이콘에서 블록 선택하시고, 네, 이제 뭐 원통 모양이나 사각형으로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그냥 이제 박스로 해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곧바로 코너 펜슬 가공 툴패스를 하나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똑같이 툴패스 폼을 열어주시고요. 정상에서 코너 펜슬 가공 툴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코너 펜슬 가공 툴패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공구는 제가 지름 6을 가지는 볼앤드밀 공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름은 B6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 번호는 1번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블록 계산을 했고 공구 계산했기 때문에 급속 이동 높이만 확인하셔서 최종적으로 코너 펜슬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줄의 코너 펜슬 가공이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모델 형상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타원형의 툴패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툴패스로 코너 부위의 남은 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공 패턴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코너 펜슬 가공은 이제 공구의 반경보다 작은 형상이 가공물의 모서리에 존재할 때큰 공구로 할수 있는 이제 효과적인 가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구의 부하를 감소시켜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이제 가공 현장에서 선호하는 가공 패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모델을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코너 잔삭 가공도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너 펜슬 가공은 잠깐 꺼놓고 다시 툴패스 폼으로 들어가서 코너 잔삭 가공 툴패스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구를 두 개를 지정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펜슬 가공을 제외한 모든 코너 가공은 이전에 사용했었던 공구와 현재 사용할 공구 사이의 영역을 가공을 하기 때문에 참조 공구와 현재 공구, 이두 가지 공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공구는 볼앤드밀 공구인 지름 2를 가지는 볼앤드밀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잔삭 가공에서 참조 공구는 마찬가지로 볼공구인데 지름 4를 가지는 볼공구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공구는 지름 4를 가지는 볼공구, 현재 공구는 지름 2를 가지는 볼공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코너 잔삭 가공으로 가시면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출력 경계 각도는 30도, 방법은 자동. 그다음에 출력은 셸로우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 값은 조금 더 작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0.25로
005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작은 간격으로 가공을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톨러런스도 좀더 작게 0.01로 매끄럽게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모든 부분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한번 계산을 눌러서 코너 잔사 가공에 해당하는 툴패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여러 개의 코너 가공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듯이 지름 사이에 볼공구가 가공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지름 위에 볼공구가 가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코너 가공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타원 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30도보다 완만한 구간이 전체 코너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부분의 가공 방향은 하향 가공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향 가공에 맞게끔 생성이 되어지는 부분을 확인을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처럼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하얀 가공으로 이제 밖에서 안으로 쉘로우 부분이 가공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가공되어지는 부분에서 이제 제 코너 잔사 가공까지 한번 생성을 해 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코너 잔사 가공은 정사공구로 가공할 수 없는 형상의 코너 부분을 잔사 가공 시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또 다른 코너 잔사 가공을 다른 모델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너 펜슬 가공과 코너 잔사 가공을 통해서 정리했었던 이 모델은 잠깐 삭제를 하고, 그럼 이제 그래픽 상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구 모든 폼 초기화 버튼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모든 폼에 들어가져 있던 값들도 초기화를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불러오기 위해서 파일 모델 불러오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또 새로운 모델을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모델은 계단 형상의 모서리에 작은 알값을 갖는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서리에 작은 알값을 갖는 형상을 가공해 보면서 작은 알값 가공 시에 공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모델을 불러왔는데요. 이 모델의 계단 형상에서 모서리의 작은 알값의 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밀에서는 해당 모델의 치수 값도 곧바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까지 같이 켜놨고요. 그다음에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여기 측정기라는 자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사용을 해 주시면 파워밀에 불러온 모델을 가지고 곧바로 원하는 치수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측정기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에 해당하는 탭을 선택을 하시고 이 모서리 부분의 작은 알값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 중점, 끝점.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찍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점, 중심점, 끝점. 그럼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생성이 되어지면서 반지름이 약 0.3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델의 모서리의 작은 알값은 0.3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해당 부분의 그 측정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가공에 따른 공구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곽 형상의
이제 지름 3에 브랜드 및 공구까지 정상이 가공이 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에 0.3R 부분을 지름 0.5의 브랜드 및 공구를 사용해서 잔삭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황삭부터 지름 3 브랜드 및 공구까지 정상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삭을 제가 지름 3 브랜드 밀 공구까지 가공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에는 0.3R보다 큰 1.5R 이상의 형상이 더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지름 0.5 브랜드 밀을 사용하여 코너 잔삭 가공하는 것은 이제 가공 공구에 많은 부하를 주기 때문에 원활한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가공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가공 공구가 파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삭 가공 공구와 또 최종 목표로 하는 형상과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큰 지름의 공구에서 작은 지름의 공구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서 최종 목표로 하는 공구를 사용을 하셔야 무리 없이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공구에서 작은 공구로 순차적으로 가공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름 2mm의 볼공구에서부터 지름 1mm의 볼공구 그리고 지름 0.5의 볼공구 이런 식으로 접근을 순차적으로 해주셔야 무리 없이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름 1을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와 지름 0.5를 가지는 브랜드밀을 사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그래픽상에 불러온 이 모델을 가지고 초기 소재인 블록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위에 아이콘에서 블록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계산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모델 형상에 맞게 초기 소재인 블록이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사용할 공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공구를 세 가지를 만들 텐데요. 첫 번째 공구는 브랜드밀 공구 중에서 지름 3을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브랜드밀 공구 3은 참조 공구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브랜드밀 공구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번에는 지름 1을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브랜드밀 이제 마지막인 지름 0.5를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까지 생성을 마쳤습니다. 실제 가공할 공구는 지름 1을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와 지름 0.5를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고요. 이제 지름 3을 가지는 브랜드밀 공구는 참조 공구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코너 잔삭 가공을 이제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코너 잔삭 가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툴패스에서 정삭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지금까지 했었던 이 코너 잔삭 가공 툴패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공하고자 하는 공구는 지름 1을 가지는 볼공구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툴패스 이름은 제가 알아보기 쉽도록 코너 잔삭 사용한 공구인 B1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현재 공구가 지름 1을 가지는 볼공구라면 코너 잔삭에서 이제 코너 디텍션 부분인 참조 공구는 더큰 공구로 지정을 해주셔야겠죠? 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지름 3을 가지는 볼공구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잔삭 가공 쪽으로 가서 출력은 경계 각도는 20도를 기준으로 제가 쉘로우 구간, 이제 완만한 구간에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톨러런스는 조금 더 작게, 지금 모델도 작고, 이제 마지막 가공이기 때문에 0.005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공 방향은 하향, 이제 출력은 쉘로우, 출력 경계 각도는 20,
또 컷업도 더 작게 0.005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툴패스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곧바로 계산이 되어졌는데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모서리 부분의 작은 알 값이 코너 잔삭 툴패스로 계산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정사 가공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공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코너 잔삭 가공으로 여러 개의 코너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의 코너 R은 아까 저희 이제 측정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0.3이었죠? 그래서 지금 지름 1을 가지는 공구로 가공을 했을 때는 완벽하게 가공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0.3R을 이제 가공을 하기에는 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순차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인 그러한 흐름 중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인 지름 1을 가지는 볼공구와 또 지름 0.5를 가지는 볼공구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툴패스를 제가 하나 더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활성화되어져 있는 툴패스에서 설정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새로 여기 DNA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툴패스가 하나가 더 복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코너 잔삭이라는 부분의 맨 끝에 이름은 B0.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할 공구도 바꿔주셔야겠죠? 현재 사용할 공구는 지름 0.5를 가지는 볼공구로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너 잔삭 가공에서 코너 디텍션의 참조 공구는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코너 잔삭에서 이용했었던 지름 1을 가지는 볼공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 잔삭으로 가셔서 출력은 쉘로우, 그다음에 네, 경계 각도는 제가 30도로 한번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설정을 할 거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작은 공구로 가공을 함에 따라서 앞에서 가공하지 못했던 작은 영역에 대해서 더 작은 공구가 가공을 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작은 공구를 사용해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무리 없이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모델 같은 작은 모서리 부분의 알값에 해당하는 가공은 일반적인 정사각 가공에서 마무리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기능을 통해서 해당 코너 알값을 측정을 하고 그 해당 알값 부분까지 코너 가공을 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이제 모델에 만족스럽게 가공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공구도 이제 안전하게 가공을 해서 부하를 줄여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코너 펜슬 가공과 이제 코너 잔삭 가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코너 잔삭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러온 이 모델과 비슷하게 코너 부분에 있는 모델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모두 삭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구에서 모든 폼 초기화 눌러주시면 이제 화면에 설정을 했었던 모든 폼에 들어가져 있던 값들이 초기화가 되어집니다. 제가 새로운 모델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모델 불러오기에서 네,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모델을 하나 불러올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코너 부분에 있는 T 형상의 이제 모서리의 R 형상을 갖는 T자형 블록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이 코너 부분을 코너 스티치 가공을 통해서 잔삭 가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하기 위해서 초기 소재인 블록을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위에서 블록이라는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계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초기 소재 지정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공구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볼앤드밀 공구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탐색키 영역에서 공구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구 만들기에서 볼앤드밀 공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앤드밀 공구에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할 공구는 지름 6을 가지는 볼앤드밀 공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름은 B6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조 공구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구 만들기 볼앤드밀에서 이번에는 지름을 12로 설정을 하고 볼앤드밀 이제 B12로 하나 생성을 또 추가를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너 잔삭 가공 기능을 통해서 코너 스티치 가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정삭 탭에서 코너 잔삭 가공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코너 잔삭 가공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공구는 지름 6을 가지는 볼앤드밀 공구로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너 잔삭 가공에서 플러스 표시 눌렀을 때 코너 디텍션에 나오는 참조 공구는 지름 12를 가지는 불공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공구보다 참조 공구는 크게 더큰 공구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코너 잔삭 가공으로 가서 제가 한번 이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 출력 경계 각도는 제가 10도로 설정을 하고 가파른 구간인 스팁 구간에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법은 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티치 방법을 통해서 한번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습은 0.005 그리고 공차는 0.02로 지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정했었던 것처럼 10도를 기준으로 가파른 구간인 이 코너 부분에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고요. 또한 툴패스 모양도 이제 스팁이라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되어진 툴패스 모양을 보시면, 네. 이제 코너 부분에 생성이 되어졌는데요. 이런 식으로 참조 공구를 사용을 하셔서 코너 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툴패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가공이 되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뮬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툴패스가 이제 공구가 이동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플런지 구간과 또 나가는 구간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구가 이동을 하면서 가공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전에도 적용을 했듯이 한번 이미 생성이 완료되어진 툴패스에서 편집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해당하는 코너 잔삭 가공은 이미 생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코너 잔삭 가공을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편집으로 가시면 아까 했었던 재정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패스 재정렬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미 생성되어진 툴패스에서 간단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렬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코너 가공에서 적용을 했던 것처럼 이제 다양한 옵션 값들 중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서 일방향, 양방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변경을 시켰고요.
다시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부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시킬 때, 이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재정렬 일방향과 양방향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어제 바운더리 설명할 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바운더리도 하나의 바운더리를 생성을 하셨는데 그 생성되어진 여러 개의 바운더리 중에서 어떤 특정한 바운더리만 선택을 하시면 그 특정한 선택되어진 바운더리에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툴패스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특정한 툴패스 하나만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시면 그 부분에만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활성화해 놓은 전체 툴패스를 모두 적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어떤 특정한 툴패스 한 줄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이제 다 해제를 시키신 후에 적용을 해주셔야 전체 목록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편집이 되어졌고요. 양방향으로 편집이 되어지면서 이 링크 부분도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실 수 있듯이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파른 구간의 코너 가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너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툴패스에 이미 생성이 완료되어진 툴패스에 여러 가지 편집 기능을 곧바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코너 스티치 가공은 코어나 아니면 정극의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형상을 가공하는데 적합한 잔상용 툴패스로 이제 코너 잔상 가공과 같이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가 앞에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큰 공구에서 작은 공구로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모서리 형상을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모델을 이제 마찬가지로 한번 이 측정기 기능을 사용해서 반지름 값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기 아이콘을 누르고 원에서 시작점, 중심점, 끝점. 누르게 되면 반지름이 4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공할 때 사용한 이제 지름이 6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가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너 펜슬 가공과 코너 잔삭 가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예제를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모델별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면 효과적인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너 잔삭 가공이라는 부분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불러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모두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서 모든 폼 초기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폼마다 설정해 놓았던 그런 이제 값들을 초기 상태로 돌려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일, 이제 모델이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 프로젝트 열기로 들어가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불러올 프로젝트를 하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불러올 거는 제가 체인소우 바디 다이 스타트라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 네, 다음과 같은 모델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툴패스는 이미 황상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생성되어진 이두 개의 황상 툴패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지름 25, 이제 팁 반지름 3인 팁 공구를 사용해서 황사기 하나 완료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름 12, T1인 팁 공구를 사용을 해서
황삭을 한 후에 황잔삭 툴패스까지 이제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새로운 부분을 설정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왼쪽에 탐색기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구 목록 중에서 지름 12를 가지는 볼공구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12를 가지는 볼공구를 활성화시키고 이 볼공구를 기준으로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바운더리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양한 바운더리 종류들 중에서 각도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는 셀로우 바운더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생성하실 때도 이제 왼쪽에 탐색기 영역이나 아니면 툴바를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왼쪽 탐색기 영역에 바운더리를 통해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바운더리 만들기로 가시면 셀로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제 했었던 부분인데요. 한번 복습하는 이제 기본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로우 바운더리를 통해서 제가 바운더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공 여유는 0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네, 다음과 같이 최고 각도는 30도, 그리고 최저 각도는 0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차는 0.01로 지정을 하고, 현재 활성화되어져 있는 지름 12의 브랜드밀 공구를 기준으로 셀로우 바운더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게 되면, 모델 형상을 따라서 이제 기준 각도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셀로우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앞에서 이미 황삭 가공 툴패스와 황잔삭 가공 툴패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성해 놓은 이러한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곧바로 이제 등고선 가공을 한번 툴패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폼에서 정삭 탭으로 가시면 등고선 가공이라는 툴패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제도 같이 연습을 해봤던 부분이고 또 오늘 자세히 설명드렸던 중정상용 측벽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고선 가공 툴패스를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등고선 가공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방금 생성한 바운더리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 닫혀진 이 바운더리를 한번 보시면 이 안쪽 영역이 지금 모델에서 완만한 구간이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깥쪽 사용으로 등고선에서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 가공으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겠죠? 사용할 공구는 지름 12를 가지는 볼공구로 사용을 할 거고요. 네, 다음과 같이 공차는 바운더리와 동일하게 0.01로 가공 여유는 0으로 지정을 해서 곧바로 툴패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이름은 이제 확인하기 쉽게 사용했었던 공구인 B12 그리고 등고선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누르면 제가 이제 설정한 값에 따라서 알맞은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지금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리드링크는 끄고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셀로우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측벽 구간에만 등고선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고 등고선 툴패스는 이제 경사가 급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툴패스가 잘 나오고 간격도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셀로우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도 툴패스를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이번에는 경사가 완만한 구간에는 제가 3D 옵셋 가공 방법으로 툴패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툴패스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정삭 탭에서 3D 옵셋 가공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공구 같은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름 12의 볼공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툴패스 이름도 B12, 3D 옵셋이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은 이번에는 바운더리의 안쪽 사용으로 하셔야 실로우 바운더리의 경사가 완만한 구간이 가공이 되어지시겠죠? 3D 옵셋 가공에서 이제 기본적인 값 그대로 계산 버튼 눌러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제 알맞은 부분이 생성이 되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등고선 가공 툴패스와 반대 부분인 완만한 구간에 3D 옵셋 가공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샐로우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측벽 구간과 완만한 구간에 적합한 툴패스가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상 툴패스와 황잔상 툴패스까지 생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등고선 가공 툴패스와 3D 옵셋 툴패스까지 한번 생성을 해보았고요. 이제 이 등고선 가공 툴패스와 3D 옵셋 가공 툴패스는 가공 여유를 0으로 지정을 해놓고 정사각 가공에 맞게끔 툴패스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름 12를 가지는 볼공구로 정사각 가공에서 미처 가공하지 못했던 코너 부분의 잔사각 가공을 코너 잔사각 가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툴패스들은 잠깐 꺼놓으시고요. 제가 코너 잔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패스 선택하시고 정삭 탭에서 코너 잔삭 가공이라는 툴패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코너 잔삭 가공에 해당하는 툴패스 창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사용할 공구는 정삭에서 사용했었던 지름 12짜리 볼공구보다 작은 지름 6을 가지는 볼공구를 사용을 할 거고요. 툴패스 이름은 사용한 공구와 이제 코너 잔삭이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코너 디텍션인 참조 공구는 정삭에서 사용했었던 지름 11을 가지는 볼공구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코너 잔삭 가공에서 이제 방법은 자동, 출력은 양쪽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바운더리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코너 가공은 제가 바운더리 없이 모델 전체에다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로 판단되어지는 모든 부분에 제가 양쪽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너 잔삭 툴패스가 나오게 되고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금 생성되어진 툴패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정삭 가공에서 미처 가공하지 못했던 부분인 이러한 코너 부분이 지름 6을 가지는 볼공구가 가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코너 잔삭 가공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가공을 완료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삭 가공 하시고, 이제 황잔삭 가공 하고, 그 다음에 샐로우 바운더리를 통한, 이제 샐로우 바운더리를 통한 정삭 가공인 등고선과 3D 옵셋 가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너 잔삭 가공까지 완료를 해주시면 해당 툴패스가 다음과 같이 적합하게 툴패스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깔끔하게 모델이 가공이 되어졌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황삭에서부터 이제 등고선 3D 옵셋, 이제 마지막 잔삭 가공까지 사용을 하시면 모델 형상에 맞게끔 굉장히 깔끔하게 모서리 부분까지, 이제 코너 부분까지 가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 코너 가공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코너 펜슬 가공이나 이런 코너 잔삭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역을 샬로우로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스팁 구간 아니면 양쪽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한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너 잔상 가공을 한번 확인을 하셨을 때는 이제 모양별로도 나눠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방법 부분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하셨을 때는 방향과 스티치가 합쳐져서 이제 생성이 되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코너 잔삭 가공에서 이제 방향과 스티치를 합쳐서 하나의 가공 패턴에서 할수 있도록 이제 작업자의 작업 효율을 증가시키는 가공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향과 스티치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합쳐진 자동으로도 할수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워밀에는 코너 가공 방법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코너 펜슬 가공과 그리고 코너 잔삭 가공 이외에도 코너 멀티 펜슬 가공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까지 제가 코너 가공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여기 그래픽 창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모두 삭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구 모든 폼 초기화 시켜서 이제 폼에 들어가져 있던 초기 값을 이제 원래 값으로 돌려놨고요. 제가 새로운 모델을 하나 다시 불러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코너 멀티 펜슬 가공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모델 불러오기 눌러주시고 이제 많이 사용했었던 카울링이라는 모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모양의 블록을 제가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 코너 멀티 펜슬이라는 가공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용할 방법은 위에서 보시면은 정사 탭에서 제가 코너 잔삭 가공과 코너 펜슬 가공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나 남은 코너 가공인 코너 멀티 펜슬 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선택해 주시면 코너 멀티 펜슬 가공에 해당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사용할 공구를 제가 볼 공구인 지름 5를 가지는 공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 5를 가지는 볼 공구로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원하는 값을 이제 다른 값을 설정을 해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코너 가공에서는 코너 펜슬 가공을 제외한 모든 코너 가공은 이전 공구와 현재 공구 사이의 영역을 가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너 멀티 펜슬 가공도 마찬가지로 코너 디텍션이라는 부분에서 참조 공구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구보다 더큰 공구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브랜드명 공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름 10을 가지는 이제 현재 공구보다 더큰 공구인 지름 10짜리 볼 공구로 참조 공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조건 값들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코너 멀티 펜슬 가공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출력을 쉘로우 스팀 양쪽 이세 가지 부분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완만한 구간, 가파른 구간, 아니면 모든 구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출력 경계각도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출력 경계 각도를 30도를 기준으로 쉘로우 부분인 완만한 구간에 한번 설정을 해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는 0.03으로 조금 더 작게 지정을 했고요. 네, 공차는 0.0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이제 계산을 눌러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코너 멀티 펜슬 가공의 툴 패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툴패스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음과 같이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코너 잔삭 가공과 굉장히 모양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공구와 현재 공구 사이의 영역을 이제 코너 가공으로 툴패스가 생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툴패스는 코너 잔삭 가공과 많이 비슷하지만 이제 상향과 하향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급속 이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펜슬 가공으로 처리하기에는 코너 부위의 양이 많다고 판단이 될때 사용하면 효과적인 코너 가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보면 이 툴패스를 설정 창으로 들어가서 하나를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 각도는 90도로 지정을 하고 출력을 셀로우로 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출력 경계 각도를 90도로 하고 이제 출력을 셀로우로 하게 되면 원래는 이제 완만한 구간에만 나와야 되지만 출력 경계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마치 양쪽으로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이러한 코너 멀티 펜슬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너 펜슬 가공이 가공 공구만을 사용하여 하나의 툴패스가 생성된 이런 툴패스 방법이다라고 보신다면 코너 멀티 펜슬 가공은 이전의 가공이 사용한 공구를 참조 공구로 사용하여서 여러 줄의 툴패스를 생성하기 때문에 코너 부위에 많은 양의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코너를 잔삭 가공할 수 있는 가공 방법이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너에 많은 양의 형상이 존재해서 코너 펜슬 가공으로 모든 형상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면 효과적인 코너 가공 방법이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코너 가공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툴패스에 대해서 이제 코너 부분에 가공해야 되는 이제 다양한 실제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황상에서부터 중상, 그리고 정상, 마지막으로 코너 가공까지 하실 때 알맞은 코너 가공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보다 깔끔하고 원하는 최종 형상까지 가공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